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하든 또 세상의 일을 하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어야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대 선진들의 그 모든 생활과 그 환경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가 어려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의 길을 꾸려갔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복음의 모든 역사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됐다는 이런 사실도 거기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 봐야 될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뭐 세계의 어떤 그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조건 안에서, 좋은 어떤 환경 안에, 좋은 가문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환경에서 영웅이 나오고, 호글이 나오고, 역사적인 인물이 나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을 다 극복하면서 세상에 또 이름을 떨쳤던 많은 위인들의 어떤 역사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로마하게 될것 같으면 로마의 시저라고 말할 수 있는 줄리어스 시저 같은 이런 사람도 간질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로마라는 제국을 더욱더 강성한 어떤 제국의 기반에 올리는 예, 그런 인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 아구스터스 같은 이런 사람은 평생 심한 위계양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저 사람 정도 같으면 뭐 저런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모두가 개인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있고,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떤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믿음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또 야고보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그 주변 여건과 환경이 그 시대 최고 우수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인물들이 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의 어떤 환경도 무슨 뭐 왕가에서 태어난 자손들이기보다도 어부들 또는 세리들 이런 주변 생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날 이 시대 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훌륭한 어떤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하바드를 나온 어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잘 못해. 나는 서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능력은 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하버드나 서울대 이지구상의 최고의 대학은 안 나오게 하셨을지라도, 그보다 더한 우주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들도 사람한테 배우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다 사람에게 이 지구 땅 안에서 사는 학문들을 배웠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배우고 있습니까? 넓고도 넓은 대우주 안에서 그보다 또 더한 차원의 어떤 세계 속에 살수 있는 그 모든 법도를 또그 길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줄 아는 영적인 영안을 우리가 활짝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 지금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식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있습니다. 명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에 자기는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갈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지도력도 많이 모자랄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가 스스로 자기는 이 구변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낼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서는 자기를 좀 빼주기를 단언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3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감히 나는 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구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거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지도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더 구하는 장면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모르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또다시 염려하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가로대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보낼 때에는 너에게 이런 능력까지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능력까지도 주었노라 하면서 이제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으셨던 것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의 평범한 어떤 물건이었고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어떻게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까? 능력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녀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일을 할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대여살 밖에 먹지 않은 꼬마한테 자동차 키를 주면서 너 운전하거라. 운전해서 마트에 다녀오거라. 이런 심부름 시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그 일을 할수 있을 때 그런 심부름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부를 하셨다라는 그 뜻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이것은 지팡이입니다 말이에그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팡이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세의 힘을 의지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 역할 밖에는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두려워서 또 피하려고 하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이 작은 어떤 부분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능력을 다 주고 일을 하라고 한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결행하라는 이와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많은 것이 또 부족합니다. 모세는 그래도 애국의 학문도 배웠고 애국 왕실에서 지도력도 배웠고, 다 섭득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종교적인 입장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 거기에는 아주 문외한이나 다를 바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역할을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능력을 생각할 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일을 당부하고 부탁하실 때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또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 어려운 환경, 온갖 악재들이 겹겹이 사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또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시원의 자녀들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 빌리포스 4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모든 것을 할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내 능력만 의지하고 간다면 다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나는 능력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평범한 지팡이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라는 이 존재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서시게 될 때에는 모세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모든 여건과 주위의 환경들이 어렵게만 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될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의 운명이라는 것을 꼭히 명심하시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더 덧붙여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진 평상시에 어떤 능력이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는 이 점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가라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라고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혀도 뻣뻣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단점을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더냐 말이죠. 너 능력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언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어떤 그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우리 사람이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예, 때로는 베드로를, 때로는 요한을, 때로는 마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특별히 보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선별하셔서 각자의 위치에 세우시고 각자의 일을 하게끔. 이렇게 또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예.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다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시는 어떤 민족들마다 이 민족은 어떻게 전할 것이며 저 민족은 어떻게 전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어떤 염려 이런 것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모든 것 가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도구, 전부 불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니라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끔 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열두 정탐꾼을 보내실 때두 명은 할수 있다라고 했고 열 명은 할수 없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열 명이 왜할수 없다라고 했을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전부 자기 능력만 생각하고 그와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호사갈렙이라는 정탐꾼들은 왜할수 있다라고 했을까? 자기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 분부가 또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와 같은 약속이 담겨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낮춰서 봤습니까? 밥처럼 봤습니다. 요리하는 대로 다 되는 밥처럼 봤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디를 가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라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분부를 주실 때 나는 뭐 영어도 할줄 모르고 외국어는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가서 그냥 뭐 어? 시간만 보내고 오는 것 아닐까? 전혀 그건 기웁니다. 뭘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상대의 마음을 다 움직이게끔 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우리 시원이 다 설립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뒷모습은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는 다 뒷모습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다윗도 솔로몬도 또기도온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이들이 한결같이 했던 똑같은 내용들이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 분부하신 일을 할수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만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작은 아이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참 고심을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죠. 그리고 또 정적들은 있죠.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편안하게 이렇게 또잘 인도할 수 있을까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 번째 제사부터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이제 그 현몽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1,000 번째를 올릴 정도의 이런 어떤 노력 같으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주에서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재판들은 전부 왕이 판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주의 백성들에게 억울하지 않게 말이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굉장히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공명심을 위해서 뭔가를 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그 측면에서 올바른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말이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치 않도록 올바른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그 지혜를 구했으니까 이제 부귀와 공명도 아울러 너에게 더물어 더 주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 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그 나라를 또잘 융성하게 만들어갔던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에서 또볼수 있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처음 시작할 때는 부족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이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니까 참으로 바라는 대로. 나라를 충실하게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훌륭한 또 왕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나라에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시려고 했을 때 기도원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중에 거기서도 제일 힘없는 집안의 자손에 불과한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대한의 손에서 구슬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 배경도 형편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보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미대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되는데, 가는 것보다도 염려부터 먼저 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돼 있고, 저것도 안돼 있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런데 내 같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그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할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쇠비장을 쳐서 논문을 부서뜨려 놓으시고, 성벽을 전부 허물어뜨려 놓으시고, 가기만 하면 성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능력을 다 주셨는데, 주신 능력을 실천 안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기도원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낯선 환경,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어떤 난관의 환경, 장애물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명의 정탐꾼들처럼 자기 능력만 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어떤 큰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파하라 말이 그래서 우리 복음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죠? 군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 우리가 나쁜 것을 세상에 펼쳐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을 또 전해서도 안 되겠고, 나쁜 것을 가르쳐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